끊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 수정아! 수정아! 진짜 이놈의 영감탱이들. 그날 새벽 아내가 잠든 사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윤성식 씨. 바로 청산염을 넣은 드링크제였습니다. 다음날 윤성식 씨는 외진 곳으로 할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르신, 제가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 그래. 무슨 일인데? 그게 저랑 염 사장님 아신다면서요. 성식아, 하루빨리 정리해. 응? 네 부인이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맨몸으로 쫓겨난다고. 내가 그 꼴은 못 보겠어. 아들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응? 제발 정신 좀 차려.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는 길에 정리하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아, 그래야지. 그래. 제가 그동안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예, 이것 좀 드셔보이소. 그래, 앞으로 부인한테 좀 더 잘해. 응? 알았지? 예. 아무 의심 없이 드링크제를 마시는 할아버지. 윤성식 씨는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해 아버지처럼 모시던 할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소문을 막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잇따라 살해했던 겁니다. 며칠 후 또다시 염수정 씨를 불러낸 윤성식 씨. 어, 왜 또 불렀어? 수정아, 정말로 보고 싶었대.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요즘 안 그래도 내가 사람을 죽였니 뭐니 동네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나도 몸살이고 있어. 여기다가 오빠랑 바람핀 거까지 걸리면 난 완전히 끝장이야. 그러지 말고 니캉니캉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면? 우리 둘이 뭐 먹고 살 건데? 오빠 돈도 없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한테 다 생각이 있다. 그날 새벽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통장이며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더니 뭔가를 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을 골라서 아내의 미용실을 찾아간 남편.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자기 요새 많이 힘들지? 야, 이거 마셔. 당신이 웬일이야? 아이, 부장님 돌아가시고 아주머니 혼자 된 거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 그래서 내도 당신이 있을 때 잘 해봤다 싶더라.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네. 평생 한눈을 팔며 속썩이던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아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그럼 이장님 댁에 좀 다녀올게. 너무 늦지 마. 아. 잠시 후 청소를 하던 아내는 갑자기 복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곧 쓰러진 아내. 남편이 매연녀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아내를 독살했던 겁니다. 결국 연쇄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윤성식 씨. 그래서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갈 데 없는 놈 걷어지고 보살펴줬더니 보답이 이거야 이놈아. 누가 잘해주라 했어요?
그러게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허튼 소리나 했었고 그러냐고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쁜 놈아. 아이고 좀 너 있어. 하여간 놓친 애들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쁜 놈. 남편은 결국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남편은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솔직하지 못한 데다가 자신이 살아갈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시간은 지나가도 나쁜 이웃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이웃이 벌인 악행이 한 마을을 비극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 할머니가 껌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취객이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아이고, 그래 참, 화살 되시나? 그래, 어때? 이런 재미가, 어? 왜? 오늘 몇 개나 팔았어? 아유, 오늘 많이 못 벌었다. 아이고, 저, 어디 좀 내나 봐. 이따가 와. 이따 오면은 내가 좀 챙겨놨다 줄게. 아, 있는 거 다 내놔! 있는 거! 자, 이게 다다, 응? 내려오면은 더 줄 테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아무래도 할머니의 돈을 갈취하는 듯한데요? 아니, 이거는 왜 또 가져가, 응? 이게 경찰이죠? 여기 행대부 계신 아저씨가 있는데요. 보다 못한 주변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행패를 부리던 취객은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그냥 놔줘. 결국 경찰은 취객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어딘지 이상합니다. 아, 혹시 돈 빼기거나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할머니 괜찮으니까 다 말씀하셔도 돼요.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괜찮아. 나 돈 뺏긴 데도 없고. 네. 자, 이것 봐. 그냥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어서 가서 일 봐. 어? 아, 어서 가래도. 취객에게 돈을 갈취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는 할머니. 어서 가래도. 할머니는 왜 경찰의 도움까지 거절하며 취객을 감싸는 것일까요? 할머니에겐 아무래도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자리.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껌을 팔고 있습니다. 껌 좀 쓰세요.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원이요? 임순이 할머니가 이곳에서 껌을 팔아온 지 올해로 7년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할머니를 사람들은 껌 할머니라고도 부릅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직도 한 끼도 안 드시는 거예요?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좀 드세요. 하루 종일 껌을 팔면서도 한 끼 밥값이 아까워 식사조차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실제로 뭐 자기네들이 먹던 걸 뭐 컵케이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떡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가시면 그걸 뭐 허겁지겁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껌을 사주기도 하지만 그냥 대부분은 놓고 가시는 분이 많았고 날이 어두워지자 장사를 마친 할머니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탓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허리를 유일하게 펼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자리에서 껌을 팔아온 임순이 할머니의 고단한 퇴근길. 그런데 할머니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껌을 팔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공중화장실로 향하는데요. 큰 짐은 밖에 놔둔 채 작은 가방을 꼭 끼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말끔한 옷 한 벌을 꺼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할머니. 잠시 후 오늘의 수입을 확인합니다. 하루 껌을 팔아 번 것치고는 적지 않은 돈인 듯한데요. 낮에 봤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화장실을 나서는 껌 할머니. 할머니의 정체가 어쩐지 좀 수상합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임순이 할머니. 그런데 아유 할머니, 아유 이제 들어오세요. 아유 맨날 어디를 그렇게 다니세요? 난 요새 심심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남아서 노인 대학에 다닌다우. 하여튼 할머니는 팔자도 좋으셔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참 그렇게 자라나 봐요. 아이고,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지 뭐요. 그럼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예, 그럼 잘 가요. 네. 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어떤 조직계 입설, 어떤 앵벌이, 거대한 앵벌이 조직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 할머니가 벌어들인 돈을 전액 다 그쪽으로 뭐 갖다 바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할머니가 부자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집에 그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중산층 이상 되는 집이었고. 다음날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할머니는 또다시 껌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번듯한 집도 있고 심지어 자식도 있는 할머니가 왜 매일같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접고 늘 가던 인근 화장실로 온 할머니. 그렇게 오늘은 좀 일찍 쉬러 가시나 했더니 목이 말랐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좀 어떠세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할머니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세요. 뭐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할머니는 지금... 경찰마저 놀라게 한 임순이 할머니의 병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십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쓰러진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할머니가 어쩌다가 영양실조까지 걸린 것일까? 잠시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며느리 송유순 씨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문 좀 떠보세요. 저기요, 임순이 할머니 보호자 되시죠? 예. 제가 보호자인데요. 우리 어머니, 아니 왜 어디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모르고 계셨어요? 할머니 사거리에서 껌 팔고 계시다는 거. 오늘도 껌 팔러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시던데. 왜 거길 나가신 거냐고요, 어머니. 게다가 할머니가 지금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요? 네.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껌을 팔러 다닌 일도 잘 몰랐던 듯합니다. 게다가 영양실조라는 말을 듣고는 속이 상해 눈물만 흘리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손녀 수미 씨가 할머니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꼭 7년 만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몸조리 잘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께서 좀 잘 보살펴드리세요. 사실 저랑 남편이 몸이 좋질 못해서요. 일을 못 나가요. 그래서 돈도 벌 수가 없는데
다 저희가 못난 탓이라고요. 어머니 늦어서.